네, KDB 생명의 안세환 감독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 총평부터 들어볼까요? 아, 뭐 오늘 저기 신정재 선수가 빠져서 좀 걱정을 좀 했었는데 오늘 저 김소담 선수가 자기 역할도 충분히 좀 해줬고 그래서 좀 승리했던 것 같습니다. 김소담 선수는 정말 속공 상황에서 굉장히 집중력 있는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요. 저기 큰 친구도 상당히 좀 빠르고 기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많이 좀 강조를 했어요. 트레일러 역할을 좀 많이 해줘라. 근데 오늘 그걸 좀 잘 수행해준 것 같습니다. 오늘 근데 작전 시간 때 외국인 선수와의 소통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시던데 어떤 문제가 좀 있는 건가요? 아, 수비를 저희가 이제 그 맨투맨에서 이제 둘로 이제 바꾸는 과정이었었는데 아마 선수들끼리 아마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3점을 좀 두 방을 맞았어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질타를 좀 했습니다. 자, 이제 남은 경기 두 경기입니다. 두 팀과의 승부가 남겨져 있는데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입니다. 강팀과의 승부잖아요. 저희가 이겨보지 못한 팀이 이제 우리은행하고 이제 신한은행인데 마지막까지 한번 저희가 한번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한번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승리 축하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KDB 생명의 안세원 감독 만나봤습니다.